야끼입니다. 이번에 스팀에 새로 출시된 더 리프트 브레이커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몰려오는 외계 생명체들로부터 생존하는 형식의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르라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물량 실원이야. 자 그럼 더 리프트 브레이커 출발! 자 더 리프트 브레이커 시작합니다. 일단은 초반에 빠르게 카르보늄부터 일단 찾아줄게요. 제일 중요한 자원이 초반 카르보늄이거든요. 나 주변에 돌고요. 네, 위치도 한번 살짝 미니맵 봐주고 아래쪽에 좀 치우쳐지네요. 그럼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봐야겠다. 그치? 무슨 철광석만 있고 카르보늄은 맵에 안 보이냐 왜? 카르보늄을 캐야 되는데 철광석만 많은 맵이에요 지금. 카르보늄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위치가 일단 여기다 카르보늄 일단은 캐고요. 가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캡니다.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여기 벽이 좀 쳐져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좋은 것 같아. 긍정적인 것 같아. 일단 이거 뭐하는 일단 게임이냐면은 디펜스 형식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형식의 생존 디펜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본부 지어주고요. 카르보늄이 일단 초반에 제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르보늄 캔 다음에 본부를 지어야 됩니다.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여기는 전기 시설을 좀 준비해줄 거고 다 모든 자원이 전기로 돌아가요. 모든 건물들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준비해줘야 되고. 아 이거 잘못 지었네. 풍력이 아니고 태양광부터 지으세요. 태양광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돌아가기 때문에 자원적인 효율이나 이러면은 일단은 초반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아침이니까 효율이 좋다. 요거 되면 바로 이제 카르보늄 공장 준비해줘가지고 일단 자동화 좀 시킬 생각 할게요. 카르보늄 더 모아가지고 일단은 가면 돼요. 일단은 디펜스이기 때문에 잘 생존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잘 생존하면서 일단 갈 거고 이게 아 조금 애매한데 요렇게 일단 들어갑시다. 세 개로 지읍시다. 그냥 네 개 할까 했는데 세 개가 제일 나을죠. 여기까지 짓고 전기 연결해주고 제가 할 거 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건물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켜주긴 해야 돼요. 비켜주고 바로 전기 연결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해주실 거냐. 바로 톡 캔 다음에 이제 기본 전력을 좀 확충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 더 풍력 지어줄게요. 중량이 여기 에너지 이거 보관소도 지어가지고 초반에는 에너지 보관소가 있으면은 태양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남는 걸 좀 잉여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해주거든요. 저장을 좀 해낼 수 있게끔 준비해놓고 이게 지금 이제 자동화로 돌아가는 데 얘가 초당 하나씩 해요. 카르보늄 지금 초반에는 나중에 업그레이드는 더 늘어나긴 하지만 초반에 그렇게 해서 일단 얘도 계속 캐주긴 해줘야 된다. 지형이 아 되게 좁네 여기. 오케이 확인. 여기 카르보늄이 또 보였거든요. 미니맵 살짝 카르보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자원을 또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를 하나 요 정도 해가지고 세 칸짜리로 들어가고 연결해봅시다. 요렇게까지 일단은 연결시켜주고요. 다시 열심히 캐고 초반에는 일단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돼요. 일단 공격이 온다고 써있는데 공격이랑 상관없이 초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하냐에 따라서 생존과 직결됩니다. 일단 바로 여기서 고체 보관 시설 하나 해주고 저장 창고죠. 창고 창고 하면 이거 최대 개수가 늘어나요. 저장할 수 있는 최대량이 이거. 그리고 창고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모드거든요. 하드 모드. 그리고 이제 보통 난이도라서 해봤는데 일단 한 번 죽으면 끝나가지고 굉장히 빡빡합니다. 몇 번째 리타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렵네. 한 번도 못 깼거든요. 이번에 꼭 잘해가지고 한번 깨보긴 할게요. 재밌긴 재밌어요. 해보니까 뭔가 그냥 재밌어. 일단은 풍력 더 준비해놓고 가자 가자 가자. 이쪽 라인에 지금 철광석이 있었잖아요. 철광석 일단 여기도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철공장 준비해줄게요. 이쁘게 지으면 좋으니까 이쁘게 지어줄 건데 지금 봤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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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조금 더 늘려주는 걸로 합시다. 이거 아니다 그냥 이거 다 들어가자. 철공장 철이 솔직히 그래 초반에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요렇게 일단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750이면 꽉 차고 자원이 이제 슬슬 해가 질 거라서 풍력을 좀 잘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주변에 그나마 좀 넓은 공터가 여기거든. 여기 라인을 잘 지키면서 여기가 메인 인프라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인프라 뭐냐, 이제 전력 관련된 거 그리고 창고 같은 거 준비를 해줄 겁니다. 일단 풍력 많이 늘려주고요. 전기 일단 연결은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주변에 일단 좀 더 일단은 정찰을 해보죠. 네. 1분 뒤에 일단 공격 오고요. 첫 번째 웨이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카르보니오 일단 위치 확인했고,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도 좀 잡아줄게요. 미리미리 잡아놓으면은 편하긴 해. 어차피 웨이브 올 때 빼고는 애들이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거든, 웬만하면. 먼저 공격 오진 거의 안 하거든. 미리 좀 잡아놓으면 편하고요. 여기가 카르보니오 이쪽에도 하나 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원거리 애들 좀 조심합시다. 얘는 이제 많아가지고 좀 아프죠. 잘 잡아줄게요. 좋았습니다. 지금 300에다가 18. 여기까지 대충 일단 봤거든요. 확인. 여기다가 일단은 터널 일단은 준비해놓고 이제 돌아가자. 일단 풍력을 더 준비해주고요. 저장시설도 조금만 넣어주자. 저장시설. 아이고, 팔아야겠네. 잘못 지어가지고. 팔고. 에너지 저장시설도 조금만 준비해둘게요. 한 두 개 정도만. 초반에 풍력 위주로 일단 해놓고. 공격 올 거거든요. 공격 오는 거 잘 맞받아칠 생각 합시다. 어디로 오는지는 일단은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미니맵에서. 그동안 자원 캐고 있고. 어디냐, 무기고 건설하세요. 일단은 목표 나왔고, 무기고 일단 건설을 해주죠. 어차피 또 나중에 필요하긴 하니까 미리 그냥 건설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일단 건설해줄게요. 여기다가 위쪽에서 공격 온다. 이렇게 되면 35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기쯤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20초쯤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은 어차피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괜찮겠네요. 빨리 올라갑시다. 네. 여기 이렇게 워프를 탈 수 있죠. 워프를 탈 수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타줘도 나쁘잖아요. 미리 앞에 가서 막아줄 수 있게. 워프는 거점마다 잘 넣어주면 괜찮습니다. 일단 웨이브 공격이고요. 이게 저기 이렇게 써 나오는 쪽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신경 써서 미리 앞에 가서 막으면은 기지 손상 없이 막아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나와가지고 막아줬다 이번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팔라디움 강석 있고. 주변에 좀 더 보긴 할게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웨이브는 끝났습니다. 초반이라 웨이브는 되게 약했어요. 요거 잡아야지. 일단 또 7분 뒤에 공격 온다고 뜨네요. 그렇기 때문에 7분 뒤에 잘 싸워줘야겠죠? 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자원이? 아, 자원이 썩 좋지 않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일단 돌아가고, 제가 봤을 때 여기 라인이 일단은 자원을 캘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는 게 맞아가지고, 여기 라인 일단 준비합시다. 카르모늄 공장 일단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전기 배선 연결 좀 해줄게요. 너무 뭔가 좋지가 않아요. 지형이 조금 너무 붕 뜬다? 너무 거리가 간격이 좀 많이 먼 느낌이에요. 그래도 일단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저장을 다 했다라고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를 좀 더 넣어주겠습니다. 계속 이 인프라를 잘 확보, 확충하세요. 초반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주고. 일단은 다시 무기고는 지금 지어놓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니까. 아래쪽이랑 일단 지형 좀 봐줘요. 철강석 하나 있고요. 카르보늄만 일단은 초반에, 코바이트 강석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못 쓰고 이따가 쓰겠습니다. 카르보늄이랑 초반에는 철강석만 있으면 돼요. 아, 요거 있는 건 좀 별로네. 이게 왜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깨부시면은 터질 때가 있거든요. 터지는 광석이 있어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해서 내가 건드려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제가 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한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신중하게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죽으면 끝이라서. 뭐 여러 번 살아나면은 그게 문제 없는데 한 번이면
끝이니까 되게 허탈하거든요 죽으면. 몇 번이나 지금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허탈함을. 단윤광서 지형 자체가 여기가 어쨌든 왼쪽 벽이 좀 막혀있긴 해가지고 좋긴 하거든요. 발라듐이고 여기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여기 완전히 막혀있구나. 아래쪽에 일단은 확인을 해볼게요. 완전히 그냥 막혀있는 건지. 요렇게 생겨먹었다. 오케이. 완전히 그냥 막혀있는 지형이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쪽 라인에까지 일단 한번 막아줘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좀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카르보늄이 너무 없다. 카르보늄이 너무 없네요. 왼쪽에 오는 웨이브는 여기서 컷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왼쪽에 오는 웨이브 여기서 컷을 들어갈 거라서 벽을 일단은 들어가고요. 일단은 방어 라인을 짜줄게요. 살짝. 아니 언제 왔어? 갑자기 안 왔어. 공격이 언제 온지도 몰라요. 일단은 잘 막아주고. 이 자식들이 있었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은 전기 연결 또 해주고. 요렇게 일단 해주면 전기 들어오면서 이쪽은 걱정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몬스터들이 좀 있었구나. 좀 더 보고요. 없어.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요. 뭐 카르보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없네. 3분 12초. 일단은 창고 더. 그리고 여기는 AI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준비해 줍시다. AI 허브가 뭐냐면은 이제 타워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타워 개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요거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기가 좀 부족하겠죠. 속력도 늘려주고요. 손이 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일자로 이쁜 게 안 되냐 왜? 이렇게 해주고 바로 여기서 샤워 창고 더 들어가고. 아 근데 지금 초반이라서 약간 꼼수를 제가 쓰긴 할 거거든요. 이거 초반에 은근히 꼼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안 쓰면 좀 너무 빡빡한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여기에 산성이 있다. 저희 완전히 썩은 물이죠. 썩은 물 있다는 거 일단 확인하고. 뭐야 여기 완전히 그냥 완전히 뚫려있는 막혀있는 건 줄 알았는데 뚫려있긴 하네요. 뚫려있다.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집에 자원 같은 게 있으면 좀 캐준 다음에 막으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면 여기 자원이 없어요. 그쵸?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치고 올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막으면 돼. 아랫 라인은 여기가 은근히 좀 편하죠. 아니면은 오른쪽 라인까지 또 커버 쳐줄 수 있으면 오른쪽 라인도 커버 칠 거고. 아 여기가 좋아. 일단 벽이 있는 건 좋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자원이 이렇게 없으면은 좋진 않죠. 네 벽이 있는 건 좋지만 자원이 없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원이 없네요 여기. 아 자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일단은 아래쪽은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아래 라인. 여기 라인은 여기 벽 하나 들어가고 여기 벽 하나 들어가서 막으면 되겠죠. 일단 문은 일단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일단 해놓고 타워 일단은 조금만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는 근데 나중에 좀 더 방어 라인 좀 더 이쁘게 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렇게 치지만 이따가 좀 더 개선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55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할 거냐. 전기 좀만 더 늘려주고요. 네, 전기 인프라가 초반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저장 창고 좀만 더 넣고 이제 뭐 해주냐. 바로 여기서 42초 남았을 때 본부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본부 업그레이드는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공격을 받아요.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로 저 지금 오는 공격을 조금 더 늦추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약간 좀 시간 단축? 어차피 웨이브 오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이 웨이브를 빨리 그냥 빨리 본부 웨이브를 어차피 해야 되는 웨이브니까 이걸로 대체해가지고 빨리 그냥 더 시간 절약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 방어 치고 여기도 일단은 대충 큰 방어 라인 좀 치면서 가면 되거든요.
아래쪽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게이트 일단 준비해놓고 오른쪽도 지금 방어라인은 치긴 쳐야 되니까요. 오른쪽도 준비를 해줄게요. 자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그쵸? 오른쪽 아랫 라인 여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어라인 만들면 되는 위치입니다. 저 철광석이랑 상관없이 방어라인 칠게요. 지형이 이쁘니까 여기가 지형을 최대한 잘 이용해주는 게 좋아서. 근데 여기 지형이 되게 잘 나왔다. 그치? 지형이 되게 잘 나와서 일단은 좀 편한 것 같네요. 마음적으로. 일단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전기 배선 준비해줘야지. 준비해놓고. 왼쪽이나 이쪽 라인으로 다 어디도 와도 지금 이제 대충 막을 수 있게끔 세팅은 됐거든요. 어디로 올지는 이따 보면 알겠죠? 카르보늄이 진짜 없다는 거, 너무 없다는 거, 진짜 치가 떨리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와, 카르보늄 이거 나중에 여기로 치고 나가야 되고, 또 일단은 시야를 따야 되니까 그냥 계속 가서 싸워주긴 해야겠다. 지금 어차피 공격 오는 거는 나중에 막아줄 거고. 위쪽에서 온다? 그럼 여기 라인이다. 그치. 여기 라인. 미리 일단은 방어를 좀 힘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오거든요, 이번에. 네, 많이 오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해주고. 지금 본부가 혹시 지어졌나요? 본부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은 바로 여기서 고민하죠. 통신어부를 준비해줘야 되거든. 여기다가 일단 지어놔. 여기다 일단 지어놓으세요. 이쯤에다가. 이거 계속 많이 지어야 됩니다, 이따가. 저기 업그레이드 센터라서 제일 중요해요. 초반에 저거 빨리 짓는 게 진짜 중요해서 좀 신경 써줬고. 여기서 일단은 칼질하면서 막아주면 되거든요. 뒷라인에서 벽을, 근접 무기는 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싸워주면 되고. 원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좀 따주긴 해야겠죠. 근접 먼저 공격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여기서 요거 원거리 애들 한번 따주고 한번 싸워주고요. 초반에는 최대한 타워랑 이런 방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가서, 초반 아니고 모든 웨이브 때 이렇게 좀 나와 싸워줘야 돼요. 근데 얘가 죽으면 끝이니까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이게 너무 무섭게 돼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너무 이제 무조건 나와서 거의 나가서 막아야지 좀 이제 막을만 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좀 쫄립니다. 일단 오른쪽 가가지고 자원 일단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카르보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카르보늄 제일 기초 자원으로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솔직히 먹기 좀 귀찮거든요. 그만큼 많이 싸워야 되고 몬스터들도 많고 방어 라인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카르보늄 여기 5700. 솔직히 5700개 너무 적네요. 양심이 없네요. 네. 일단은 좀 더 보고요. 여기 잘 잡아줘. 아, 여기까지는 와야겠네. 일단은 카르보늄을 좀 더 확인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옵시다. 근데 문제 뭐냐?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와우. 여기 지금 좀 엄청 아팠거든요. 일단 원거리 총으로 사서 일단 잡고요. 어딨어. 아, 이 자식들.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요런 거. 얘가 사실 진짜 세요, 안방이. 죽을 수도 있었죠, 방금 전에. 네, 요렇게 위험할 때는 원거리 사격으로 일단 좀 잡아줘야 된다. 여기 일단 잡아주고,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방어라인 들어와야긴 해야 돼. 네, 여기 일단은 올 거니까, 그럼 요거 준비해놓고, 공격 일단 좀 이따가 뜬다고 떴습니다. 무서웠다, 죽을 뻔했다. 이건 솔직히 죽을 각이었어. 좀만 컨트롤 미스였으면은, 바로 죽을 각이었어가지고. 간담이 손을 했네. 와, 진짜, 씨. 무서워, 게임. 일단 전기 연결해주고요. 모든 자원은 거의 기본으로 전기를 다 이렇게 연결해줘야 된다. 아유, 씨. 켜봐, 좀. 나무가 너무 귀찮게 하네. 오케이. 이쪽으로 일단은 치고 들어오고. 연구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연구 뭐 일단 뭐 하냐. 가장 중요한 게 초반에
코바이트. 아 이번에 코바이트도 좀 빨리 들어가긴 해야겠다. 일단 먼저 통신어부부터 연구해주세요. 통신어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레이더로 주변에 좀 시야를 확보해줄 거고. 근데 레이더보다는 여기는 이 코바이트 탐지기라는 스킬을 먼저 준비해줄 거예요. 여기 레이더 들어가고 방어라인 수리시설이랑 여기 있는 보초병 타워 업그레이드 그리고 창 요렇게 준비해줄게요. 그럼 창이 위치가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창을 좀 위로 올릴게요. 요렇게 일단 연구해줍시다. 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화염방사기도 준비를 해줘야겠네요. 화염방사기 액체무기 화염방사기도 딜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들어갑시다. 일단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렇게 일단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됐고 저기 여기 들어갈 거고 순간이동하면 되고 여기 병라인 쳐야 되고 일단은 보강해줘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또 자원이 꽉 차가고 있으니까 창고를 좀 더 늘려줍시다. 여기 잘 확인해줘야 돼. 너무 가까이 붙여지면은 나중에 귀찮고 창고 일단 준비해놓고 창고 오늘 많이 늘어나긴 했어. 여기 라인 왼쪽 라인 일단은 포탈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와야 되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포탈 준비해놓고 타워 좀만 더 준비해줄게요. 타워 개수 어? 저거 있잖아요. 캐너트리스 공격 멈추세요. 저거는 빨리 가서 정리해주세요. 공격이 계속 오거든요. 저 캐너트리스 이 미션이 떠있으면은 이따 공격 계속 와요. 미리미리 가서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가시죠. 여기 근데 보시면은 되게 많죠? 뭔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투명한 애들도 왔어요. 이런 애들도 좀 세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되고 이 건물이 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계 생물들의 되게 위험하다. 일단 기지로 한번 잡아갈게요. 왜냐 수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네. 그리고 워프 다시 해서 가죠. 어차피 방금 워프 탄 곳에는 다시 주니까 일단은 칼질 잘하면서 원거리 일단은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거든요. 왜냐 원거리가 좀 아프거든요. 피하는 게 잘 안 돼서 요렇게 일단은 쳐줍시다. 지금 4분 27초 오케이 4분 27초 코발트 처리 능력 이제 나올 거고 이미 기지 업그레이드는 끝났거든? 빨리 기지 업그레이드 하러 가야겠다. 네, 캐노트릭스 본부 고수고요. 자원 나온 거 다 확보해 주고요. 빨리 갑시다. 기지로 여기로 와가지고 일단은 바로 초반에 이 연구센터를 빨리 또 늘려주세요. 연구센터 늘으면 더 빠르게 이제 자원을 할 수 있겠죠. 연구센터 업그레이드 바로 한번 눌러주고 업그레이드 끝난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일단 창 올라갈 거고 방어라인보다는 보초병 타워지 액체 보관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게 지열발전소는 일단 있으면 좋겠네요. 지열발전소 일단 해놓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수학스테이션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액체보관 일단 연구에 추가하자. 액체보관부터 일단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고 떠있으니까 전기 일단은 배선도 연결해놓고 방어라인이 일단 또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방어라인 준비합시다. 이쪽으로 벽을 한 요렇게 또 늘려줄게요. 여기가 일단은 불안할 수 있어. 여기 라인 방어 확인해야 되거든. 지형을 조금 본 다음에 방어. 코바이트 여기 코바이트 밭인데? 이쪽? 아 카르보늄 밭인데? 여기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 먹고 안 먹고 차이 되게 크거든요? 아! 기지로 쫄보처럼 행동해야 돼. 한 번 정도 끝이니까. 아프네. 근데 일로 가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거 빨리 따줘야겠다. 얘는 기지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기 터질 듯? 얘 공격할 때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거리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먹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가르보늄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걸로 하죠.
주변 지형을 봤을 때 이쪽 라인으로 이용해가지고 방어 라인 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뒷방 맞을 가능성이 높아.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기지가 너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벽 치고, 네. 여기도 벽 치고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가질게요. 여기 있는 그냥 추가로 들어가면 되고 있다가 타워 일단은 건설을 해줍시다. 레이스 언더 타임. 공격 공격 공격.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전기 연결해놓고. 좋아요. 일단 요렇게까지 일단 해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전기를 벽을 일단은 준비를 해놓으세요. 대충 요렇게 돼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좀 골 때리긴 할 것 같은데. 이 위쪽 라인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다. 그치. 골렘 있네요. 골렘 같은 경우는 먼저 성공하지 않으면 공격은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라듐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딱 이렇게 건드리면은 주변에서 어그로 엄청 걸린단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거 좀 걱정인데? 저 큰 게 왜 저기지? 잠깐만요. 어, 본진에, 아, 저게 내가 건드려가지고 그 웨이브가 여기로 온 거구나. 저거 아까 전에 뭐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저기 잠깐 일단은 설명을 그만하고 있다. 이거부터 수리하자. 살 거부터 할게요. 잠깐만요. 들어가고 일단은 기지로 돌아와서 먼저 해야 될 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될 거 먼저 해줘야 됩니다. 먼저 들어와서 이거 화염 방사기 준비해 주고요. 웨이브 있다 막고 있다가 쓰면 되죠. 그리고 창부터 준비해 주세요. 창. 아이템 제작. 오케이. 방어구는 지금 기본 방어 장갑도 일단은 해줄게요. 오케이. 인벤토리 들어가서 다 장착해 줍시다. 방어 장갑이랑 창 하나 준비해 주고. 화염 방사기. 화염 방사기 물량 정리 되게 좋고요. 창 같은 경우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되게 쓸만합니다. 일단은 20초 뒤에 공격이 오기 때문에 저거부터 맞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리 일단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그 저 웨이브들 오는 게 저 유물 기준으로 사방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유물 위치 때문에 그 공격이 뒤에서 온 것 같아요. 제 기준이었던 건물 뒤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격이 40초 뒤에 온다는데 아래쪽이랑 왼쪽이거든요. 아래쪽 왼쪽. 일단 위치는 확인했죠. 일단은 여기도 온다고 지금 돼 있어서 많이 오는데 확인. 일단 이거 잘 막아줘야 되고요. 벽을 일단은 이렇게 좀 더 벽을 준비를 해줄게요. 모든 곳에 벽을 일단은 대충 쳐줍니다. 웨이브 올 때는 일단 빡빡하긴 해요. 그리고 AI 코어를 좀 더 주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AI 코어 부족하거든요. 타워를 이미 많이 지었기 때문에 AI 코어 부족하고, 이거 들어간 다음에 지금 전기도 부족해요. 그쵸? 일단 풍력 한 줄 들어가고 일단은 나가서 또 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라인이 좀 많이 빡빡하네요. 그때 일단은 창으로 이렇게 건물 뒤에서 공격을 하고요. 오케이. 일단 이번 웨이브는 잘 막았네요. 그쵸? 그래도 위험했지만 잘 막았어요. 배선 꼬였다 이거. 가끔 이렇게 배선이 꼬일 때가 있거든요.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됐고. 그리고 지금 코발트고 철광석 공갈 연구부터 일단 해야겠다. 굳이 가자도 연구는 기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프리타운은 들어갔고 먼저 해줄 거 어디였더라? 탄약고 기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효율, 자원효율, 액체보관, 고체보관실, 카르보늄 공장 요거다. 근데 요거 끝나면 요거 업그레이드 줄게. 카르보늄이랑 공장 레벨 올라가는 거 해줄 거고 연구 추가 일단 늘려주고요. 연구 추가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서 탄약고는 영웅 해놓고 다른 거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만 일단 해놓죠. 시간이 다 짧으니까 살짝 하나만 더 걸어놓자. 혹시 내가 못 걸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1300에다가 연구소를 빨리 지어줄게요. 연구소 이따 업그레이드 연구소 해주고 연구소 업그레이드 아까 했죠? 하나 더 해줍니다. 철이 부족하네. 철광산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기지 쪽에 철광산을 더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가 부족할 수 있어서 전기를 좀 더 늘려줍시다. 이거 자원 확보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원 이렇게 몇 개 있는지 나와요. 지금 전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지금 전기가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지열발전소가 철광석이 있으면 지열발전소 나오거든? 지열이 아까 전에 있었던 게 근데 주변에 지열이 안 보인다. 여기밖에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지열 지열 발전소 준비해 줍시다. 요건 나중에 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설치해놓고 일로와서 철광석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철광석 철공장 이제 준비해주죠. 아래 카르보늄 더 준비해줄거고 6분 뒤에 공격 오거든요. 저 웨이브가 진짜 빡빡한 웨이브 중 하나라서 잘 막아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도를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그리고 연구를 아까 지금 봤을 때 지열 발전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어디 갔어? 고체 보관실 이거 뭐 영화 카르모늄 공장 연구. 이게 자원 효율이 늘어납니다. 자원 효율이 늘어나기 무조건 해줘야 되고 실험실 바이오 스캐너 꼭 해줘야 되고요. 티타늄은 연구에서 제외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탄약은 좀 후순위로 가자. 그치? AI 허브 업그레이드랑 지열발전소 업그레이드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는 업그레이드 넣어야 될 것 같고 자원 생산 좀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 폭발성 탄약고 해가지고 아, 탄약고부터 해서 폭발성 준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따가 막을 때 부족해요. 일단 지금 보니까 연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 연구하고 지열 발전소 연구도 너무 오래 걸리죠. 그쵸? 아 근데 이게 요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카르보늄 어쩔 수 없이 좀 미리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아. 여기를 빨리 넘어와봐. 건물을 일단 지읍시다. 요거 지금 600 있으면 된다. 이쪽 가가지고 철광산 준비해주면서 기다리면 되겠네. 그치? 철광석 철광산 토르광산 철공장 준비해놓고 저 미션 또 할 게 많아요. 이상한 생김새를 가진 친구도 또 조사하고 오래요. 저거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저거는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고 일단 빠르게 통신어부 연결시켜놓고 전기가 좀 부족하거든. 식물 바이오 일단 하나 해줄게요. 이거 어차피 들어가긴 해야 돼. 이걸 초반에는 효율이 좋지 않은데 왜냐면 식물 바이오를 초반에 준비할 수가 없어서 별론데 하긴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줍시다. 코바이트 이제 스캔을 좀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원으로 뜨면은 소리 들리죠. 점점 소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해주면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밑에 그래서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라늄이 나왔네요. 우라늄 같은 경우 지금 캘 수 없는 자원인데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얻으면 지금 4분 되니까 일단 방어 라인을 먼저 확실하게 구축을 해두는 게 맞아요. 이제는 방어 라인 구축을 좀 미리 할 준비할게요. 여기는 나가가지고 일단은 광산을 준비는 할게요.
이쪽으로 공격 안 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굳이 강산에 지금 준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부셔지면은 일단 또 나중에 복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만 일단 해놓고, 여기 유물이 있다는 거 일단 확인했고, 주변에 일단은 뭔가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이진 않네요. 여기 일단은 적공격 접근 중. 어디야? 일단 레이더 하나 준비해놓고. 여기도 레이더는 일단 레이더를 모든 곳에 일단은 준비해줄게요. 레이더가 있으면은 좀 더 멀리까지 보일 수 있거든요. 레이더 일단 준비해놓은 게 맞고. 여기가 애들이 날아다니면서 뭔가 있네요. 그쵸? 미친 듯이 놀고 있네. 아, 요거! 이거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이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딱 소름끼쳐 딱 봐도 되게 세 보여요. 공격이 오네요. 저거 지금 이상하게 생긴 큰 생물체를 제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저거를 일단 정리해주러 가야겠다. 아주 할 게 많습니다. 기지도 준비해줘야 되는데, 아! 저기 뭐야 이거. 여기 일단은 기지로 와가지고 확인 좀 해줄게. 방어란 일단은 더 준비를 해놓고, 수리가 지금 코발트가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 코발트를 캔 캐야겠네. 수리가 들어가긴 해야 돼서 코발트 준비해야겠다. 여기 일단은 정리해놓고. 여기 자원 혹시 나올 수 있나? 카르보늄. 오케이, 카르보늄 잘 나왔죠? 가뜩이나 부족했는데, 카르보늄 너무 잘 나왔어요. 아, 공격이 계속 온다고 막 떠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수리로봇이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코발트 라인을 준비해. 희토류 강산으로 캐주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철강산 이런 거 빼고는 다 희토류 강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희토류 먼저 해주고, 여기 일단 정리는 해줘야 돼. 제 생각에 이번 다음 웨이브에 좀 많이 빡빡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기도 했고, 원래 빡빡하거든요? 세 번째가? 왜냐면은 지금 째는 데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방어보다 째는 걸 많이 위주로 해놔서 많이 빡빡한 라운드예요. 일단은 큰 거 요거를 차다면은 요거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잡는데. 일단은 요거 화방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좀 물량은 좀 정리를 해줄게요. 화방. 짤 정리는 되게 좋아요, 화방이. 조그만 거 정리하는 것 같아요. 골렘 에바지. 아, 골렘까지 왔어, 무슨. 큰 거 싸워야 되는데. 골렘이 공격이, 지금 골렘 왜 왔냐면은, 골렘 같은 경우는. 아우, 잠깐만요. 네. 일단은 싸우고. 지금 이게 불 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 영향을 받았나 봐. 얘가 일단은 창으로 계속 쌓여줍니다. 얘네가 이제 방어가 튼튼하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이렇게 불 해주면 금방 죽는데, 큰 애들은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관통샷으로 해서 죽여요. 거의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요. 일단은 요것만 잡으면 그래도 좀 한실은 좀 덜 것 같으니까요. 빨리 잡아주고, 일단은 웨이브 지금 공격도 오거든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잡으면 또 바로 공격이 오죠. 6, 7초 나왔습니다, 공격. 어디로 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냐? 오케이. 지금 난리 났거든요, 왼쪽이면. 왜냐면 왼쪽 라인이 그렇게 지금 튼튼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벽을 일단 튼튼하게 일단 지어주고요. 두껍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수리도 좀 들어갈게요. 네. 타워 많이 지어주세요. 그냥 타워 물량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일단 그리고 방어도 벽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지으세요. 지금은 일단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뒤에서 창 좀 이렇게 써주고. 네. 창질 좀 해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저기 보이시나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제일 까다로워요. 얘네들은 공격을, 그래서 꼭 빨리 얘네들 제가 컷해줘야 됩니다. 얘네를 꼭 컷해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직접적으로 타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고.
화방 좀 사용해주면 좀 더 편하게 짤 정리는 되겠죠. 요렇게 애들 좀 잡아줍니다. 화염방 사기 이래도 좋아. 그쵸? 애들이 조금만 애들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창이랑 화방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그쵸? 일단 힌트가 연구가 없으면 연구 끝났냐? 연구 끝났다. 오케이. 연구 끝났고 일단은 기지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연구 일단은 끝났으면 빨리빨리 카르모늄 공략 이런 거 해줘야지. 먼저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가스 발전소 지열 발전소 연구소 일단 추가해주고 방어 좀 위주로 해줘야 된다. 일단 요거 연구해줄게요. 1분 42초 남았고 AI 여부 연구해주고 실험실 바이오 스캐너 일단 해줘야 되고 무조건 바이오 아직 안되고 이쪽 라인도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무기고 연구 일단 해주죠. 오케이 다 잡고 통신어부 연구는 일단 추가를 해놓을게요.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고체 보관시설까지도 일단은 딱 찍어놓자. 업그레이드 가능하면 통신어부 업그레이드 해주면 효율 좋아지니까 업그레이드 일단 걸어놓고요. 일단 잘 막았어요. 여기 좀 힘들었는데 잘 막았고 저기 카르모늄 아까 전에 완성 안됐잖아. 저 카르모늄 일단은 완성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자원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어요. 요거는 지금 히토리우는 업그레이드 안되지만 여기는 카르모늄 강산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 카르모늄 강산 업그레이드 다 해줄게요. 효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왔다. 무기도 좀 이따 준비하긴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일단 여기서 G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직접 눌러서 해야 되는 G로 업그레이드 단축키 이용해서 합시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제 소모되는 자원은 똑같은데 더 많이 캐거든요. 소모되는 자원 기존 5000 깔려있으면 5000 원래 캘 수 있는데 기본이면은 이제 2배를 캘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주면 효율이 2배라는 거. 여기 철광석도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카르보늄 여기도 있는 거 업그레이드 일단은 해놔야 될 것 같고 하나 둘 이쪽 라인 내가 안 갔지. 여기 바깥에 라인도 일단 해야 되고 여기가 지금 카르보늄 있었지. 그치? 카르보늄 일단 해놓고 베이스 언더타임 오케이. 여기 여기 왜? 저쪽에 뭔가가 공격을 당했다 라는 건 뭔가 있었다는 건가요? 일단은 잡아줍시다. 공격이 내면서 또 공격 옵니다. 침이 마르네. 하도 와가지고 씨 공격이 와 빡빡하다. 일단은 방어라인 좀 더 해줘야 되니까 방어라인 일단 들어가고 업그레이드 해줄게. 지금 전기가 부족해요. 네, 엄청 부족하거든요. 전기 아까 전에 업그레이드 해놨었잖아요. 전기 업그레이드 할게요. 아직 연구 안 끝났나? 재생에너지 레벨 재생에너지 안 끝났고 그럼 전기를 또 퍼올 수 있는 게 지열발전소. 지열이 힘들고 일단 풍력을 더 늘려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초반에 일단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미리 킵해 놓은 걸 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부족하긴 해. 에너지가 확실히 이때 딸려요. 에너지 업그레이드 쭉쭉 해줍시다. AI 어부도 이따가 해줘야 되긴 할 것 같고 일단 풍력 업그레이드 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시간 좀 있잖아요. 주변에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기지 뒷방 맞을 수 있는 거 다 정리해놔야지. 그리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 먼저 일단은 스캔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 왜냐 스캔을 해가지고 자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자원을 스캔을 좀 해줄게요. 일단 여기 소리가 여기가 좀 더 잘 되는 이쯤인가 본데 제발 무슨 자원일까요? 아 또 공격아? 오케이 페도나이트 나왔다. 오케이 확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가 문제지. 왼쪽으로 해서 저기를 먼저 가야 돼.
공격 오는 거니까 저기부터 막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스캔, 어? 여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나올까요? 공격을. 잠깐, 빨리 캐봐. 주변에 좀 뭔가 더 있나봐. 지열 분출공 있고. 어디지? 여긴가? 여긴데, 여긴데?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에 자원이 있다고? 오케이. 에이, 우라늄. 우라늄 뭐 좋은 자원이긴 한데. 아! 기지에 터지진 않겠지? 이렇게 가끔 위성도 떨어집니다.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자연재해 때문에 꼬이기도 해요. 아! 어, 말씀드렸죠. 설마 했는데 내 자리에 꽂혔네. 보면 여기가 터져버렸어요. 그쵸? 연결되어 있던 배선이 터져버렸고. 카르보늄 광석이 늘어나가, 오, 이건 좋긴 한데요? 카르보늄, 없던 카르보늄이 생겼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투명한 애들이 있거든. 어. 아닌가? 잘못 봤나? 아, 지금 불이구나. 지금 제가 눈이, 예. 어, 불 이글이글 거리는 거였구나. 투명한 애들이 공격 온 줄 알았어요. 투명한 게 뭔가 왔다 갔다 하길래. 나와가지고 빨리 캐노트릭스 공격 발생하는 근원지 빨리 정리해주자. 3분 15초 남았고. 물량 많으니까 화야방을 써줘야겠네요. 그쵸? 원거리 좀 정리해주고. 아오,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왜냐,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 어, 미쳤죠, 지금. 어, 저기도 있죠. 난리 났죠, 지금. 내려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일단 얘네부터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일단 때리고 있다가 바닥에 뭔가 뜨면은 도망가는 걸로 해야겠네. 왼쪽에 한 마리 있는 건가? 두 마리 있는 건가? 한 마리인가 두 마리 정도 있나 본데. 안 돼! 이 자식이! 지금 아주 그냥 파티인 줄 알아나 이거 이 자식들이. 오, 피하는 거 봐. 일단 캐노트리스 잘 잡긴 했고. 어, 씨.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니? 여기? 어, 일단 본진 가서 일단 수리 좀 하자. 아! 본진 가서 수리 좀 하고. 자원이 꽉 찼거든? 자원이 꽉 찼어. 일단 여기서 여기 넘어와서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돼. 본진 업그레이드 일단 해놓고. 천에다가 1분 59초 나왔거든? 일단 지금 무기고 들어오는데 연구를 내가 포병타워를 일단 끝냈지. 무기고를 좀 준비해줘야 됐고. 지금 보시면은 파제나이트랑 이런 거 캘 수 있게 됐어요. 여기가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 연구가 시작되는데 여기 연구 외계 식물 이런 거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돼요. 건물을 지어야 돼가지고 그거 해줄 거고. 일단 먼저 플라즈마 타워 수리시설 리랩에 탄약고 레프트 가스발전 소 일단 준비를 하고 이제 보관시설도 일단 준비를 하고 일단 요렇게 일단 가보죠. 화염방사기 타워부터 해야겠다. 화염방사기 물량 정리의 최고가 화염방사기거든요. 화염방사기 타워부터 일단 해놓고 방어라인 준비를 합시다. 1분 54초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 먼저 방어를 해야 되니까 포병타워가 되게 사거리가 길고 좋거든요. 포병타워 준비해줘. 로켓타워도 그냥 포병타워로 일단은 깔아놓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AI 코어도 부족할 거고 이게 탄약으로 싸워야 되는 거라서 이거 탄약고도 좀 지어줘야 돼. 타워 탄약 대조소 준비해줘야 돼가지고 타워 탄약 대조소 일단 준비해줄게요. 그리고 이 탄약고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AI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나? AI 코어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아, 철광석이 부족한데 이쪽으로 왔을 때 내가 철강석이 부족하다라. 자원을 철강석 업그레이드 해놓고 다 업그레이드를 일단 해가지고 최대한 자원 효율을 늘리긴 해야겠지. 철강석 일단 더 잘 캘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는 내가 철강석을 안 캐고 있단 말이지. 일단은
방어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기도 좀 부족하긴 한데.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뚜렷한 방법이 있지가 않거든요.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기나 좀 세팅을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버려. 그치? 976 어디로 공격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준비는 해놨는데 위쪽 라인이 너무 빈약하긴 하죠. 위쪽 라인을 일단 흡심으니까 벽을 좀 더 쳐주고 체력이 내가 얼마인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근데 연구센터 쉬면 안 되니까 연구 더 걸어놓고 화염방사기 타워 나오겠네. 화방타워 레이더 있던 연구를 해주고 잠깐만. 아래쪽입니까? 아래쪽이네. 여기서 먼저 로켓타워 들어가고요. 네, 로켓타워 잘 지어주세요. 업그레이드도 벽도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먼저 일단 수리타워를 들어가서 수리를 좀 해주는 게 맞겠다. 수리타워 준비해놓고 여기도 지금 당연히 보강을 해줘야겠죠. 여기 좀 먼저 두껍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로켓타워를 좀 뒤에다가 좀 지어줄게요. 여기 직선이라서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한번 좀 정리 좀 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일단 한번 보고요. 네, 왔다 갔다 좀 해주면서 싸워줄게요. 여기는 막았어요. 그렇죠. 여기는 막았고 여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켓타워 데미지가 좋아요. 일단 화방으로 쑥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잘 막아냈다. 일단 이번 에이브도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오케이, 일단 기지로 일단은 돌아올 준비하고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전기를 빨리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가 확보 안 돼가지고 연구가 멈춰버렸거든요. 그치. 전기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방법이 지금 뭐 업그레이드밖에 없잖아요. 전기 업그레이드 일단은 계속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가 부족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방어 라인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 방어 라인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단 말이죠. 계속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엄청나게 넣어야 된다. 나중에 전기는 안 부족해. 나중 가면은 지금 애만 좀 부족한 겁니다. 후반에 전기 따로 수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솔직히 수급할 방법이 풍력 말고는 솔직히 딱히 애매해가지고 그냥 태양광도 솔직히 가성비는 좋으니까요. 준비는 일단 해둡시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를 해주고 일단 플러스가 되긴 했어요. 카르보늄 더 준비해놓긴 해야 될 것 같고 창고 업그레이드가 일단은 지금 안되지. 일단 창고는 그래도 준비를 해놓긴 해야 될 것 같아. 전기가 내가 지금 지열발전소 요거밖에 안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긴 해야겠다. 일단 잠깐만요. 연구 좀 볼게요. 통신업 올라갔고 고체보관실 카르보늄 공장 3단계 연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나? 3단계 연구하는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3단계부터 연구를 하고 이거 끌어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 히토류 강산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연구 히토류 강산도 지금 중요하죠. 요렇게 두 개 들어가고 자원 발전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가스 발전소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 보관시설은 나중에 늘려도 되니까 요렇게 일단 해주고 가죠. 화염방사기 타고 이래야 돼. 에너지 저장시설 다음에 소드고 창 업그레이드 되니까 소드 준비는 해놔야겠네. 그쵸? 연구가 빨리빨리 될수록 많이 편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화염방사기 일단 연구 업그레이드 해놓고 소형 기관총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소형 기관총이거든요. 기관총도 일단 연구 해놓고 무기랑 방어구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 여기 연구를 지금 어차피 무제한이지 아직도 연구 시스템이 없어서
오케이. 먼저 일단 그러면은 통신어부를 늘려가지고 네 당연히 늘려가지고도 경우 준비를 해주고 이게 됐고 다음에 실험실 좀 비싸긴 하네요. 실험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공격 오거든요. 이따가 공격 잘 맞아줄 거고 이제 위쪽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카르보늄을 또 어디 구할 수 있는지. 일단은 주변에 여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틱틱틱틱 거리는데 여긴가? 오케이. 자원이다 확인. 우라늄 광석 확인. 우라늄. 카르보늄이냐? 코발트? 코발트는 땡큐입니다. 코발트 부족했거든 저기 있는 걸로. 코발트 땡큐. 카르보늄은 없나? 일단은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잡긴 잡아줘야겠다. 어차피 정리해야 될 애들은 다 정리해줘.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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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부터 일단 하면은 주위에 보시면은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빨리 잡아줄게. 저거 우리 기지로 지금 공격 가는데 요거부터 잡아주는 게 맞겠죠? 네. 기지 다 터지면 좀 그러니까요. 일단 화방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창도 있겠다. 화방하면은 그냥 녹을 거라서. 길게 길게 잡아줍니다. 큰 생김새의 물체를 조심하세요. 어디? 생물체, 생물 위치 왼쪽 아래에도 있다고? 무슨 맨날 생물체가 왜 이렇게 주변에 자주 나와? 아무리 무슨 외계 행성이라지만 생명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일단은 발견하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줍시다. 왼쪽 아래도 가야겠네. 생물체 일단 잡으러 가야 될 것 같고. 뭐냐? 어? 대시 극저온. 어 저런 게 나왔네. 코발트. 일단은 왼쪽에 여기서 가야 되니까 아 수리 좀 하고 가자. 수리 좀 하고 갈게요. 카르보늄은 없거든 주변에. 그게 좀 불만이네요. 카르보늄이 없는 게. 어 자원 꽉 찼다. 잠깐만 기지로 돌아와. 자원이 꽉 차있거든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자원 절대 꽉 차있으면 안 되지. 일단은 보관소가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어 요거 일단은 추가를 해주고 일단은 연구 좀 해주고 자원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엄청 쌓이겠네. 전기가 그쵸?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도 있어요. 바람이 물론 당연히 잘 안 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자원 바람이 많이 불면은 저장 센터를 좀 늘려가지고 가주는 것도 좋지. 공격 접근적 공격 온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근데 지금 히토리 채굴 센터까지 올라가면 그때 한 번에 올리자. 오케이. 아래 내려가가지고 좀 잡아줍시다. 좀 외계 생명체니까 좀 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하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불 한번 해주고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또 있어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일단 잡아줘야겠죠. 카르보늄 일단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발견하긴 했거든? 그거 확인했고 이제 피겠죠? 오케이. 철광산이 계속 고갈되네. 철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발전하는 거 어, 건물 올라가기나 괜찮을걸? 업그레이드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 40초 남았고 어, 긴장감 쩌네. 44분 남았고요. 총 생존해야 되는 시간 여기까지 온 게 어, 두 번째거든요? 아 여기까지 온 게 두 번째인데 버틸 수 있을까? 나머지 시간? 솔직히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많이 당했어가지고 좀 무서워요.
일단은 뭐 자원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니까 카르보늄 강탄 업그레이드 해주고 도사님의 세단 다 업그레이드 할게요. 카르보늄 강탄 여기도 해줘야 되겠지? 여기는 다 캐가지고 아래쪽은 의미 없네. 여기 일단 가지고 철은 안 캐고 있었잖아요. 철과 강탄 일단은 들어가긴 합시다. 네. 들어가게 하고 코발트랑 이런 거 피토류 강산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니까 코발트가 근데 너무 적다. 그치 코발트는 한정된 자원인데 너무 적어서 좀 아쉽네요. 저거 좀 얻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코발트 일단은 철강산 올라가고 철은 꽉 차 있긴 하네요. 철보다는 카르보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르보늄 일단 업그레이드 못 해줄 거고 아 자원 많이 캐는 거긴 한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야? 800? 비싸긴 엄청 비싸긴 하죠. 대신 30 캐니까 효율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긴 하거든요. 물 한 잔 먹으면서 1분 남았어요. 왜 이거? 그럼 생각을 해보죠. 어디 라인이 지금 되게 빈약합니까? 위엔 라인 빈약하고요. 오른쪽 라인도 솔직히 빈약하고 왼쪽이랑 그나마 두껍게 되겠으니까 이거를 위쪽으로 좀 땡겨가지고 방어 라인으로 치는 게 어떨까 좀 쉽네요. 어차피 여기는 코발트 라인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안 먹을 수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 코발트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방어 라인을 한번 쳐보죠. 이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위쪽에서 오는 공격 웨이브들은 거의 여기로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할 것 같아. 일단 화염방사기도 좀 들어가고요. 화방이 물량 정리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기본 타워들도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타워들 업그레이드 좀 해주는 것도 맞고 다 업그레이드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잘 해줘야 돼. 일단 레이더는 설치해줘야 돼. 레이더 설치하고 수리도 들어가고 수리도 들어가고 일단 벽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두껍게 일단 해주고요. 전기 연결해놓고 아래쪽 라인으로 왔어. 오케이 일단은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살짝 방어 라인 좀 더 두껍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벽을 좀 더 치고요. 여기는 칠해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좀 여기만 잘 박으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창 좀 써주고 네. 오른쪽보다는 왜 여기가 좀 많이 쌓여있어요. 여기가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창이 지금 길어가지고 공격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잘 컷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잡을 거예요. 지금 공격도 되게 세가지고 딜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부족하진 않아요. 오케이 너무 잘 먹었는데 생각보다. 일단 수리 라인 하나 더 들어가고 잘 막았죠? 굉장히 나머지는 알아 정리하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 어택 지금 일단은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먼저 카르보늄 먼저 늘려줘야 되거든요. 카르보늄이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도 카르보늄이지. 카르보늄 업그레이드 여기 전기 해주고 코발트 강산이 일단은 들어갈 거고 지금 휘토류 강산이 일단 들어갈게요. 연구도 좀 해줘야겠죠. 연구 끝났네요. 연구 휘토류 강산 2레벨 고체 액체 단거리 소드 화염방사기 소형 기관총 일단 먼저 창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연구소 추가해주고 미니건보다는 소형 기관총이 좀 더 마음 편합니다. 연사할 수 있어가지고 통신어부 레벨업 액체시간 가스발전소 기체정화공장 일단은 너가 여기 안 끝났지. 수학스테이션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다른 것보다 일단 여기 연구 추가해놓고 전기가 부족하거든 지금. 그거부터 확충해야 돼. 가스 발전소 들어가봤자 의미 없어. 통신어부 연구 일단 해놓고 위로 일단 올리고 2분 55초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기지로 돌아가서 해야 될 거 먼저 실험실부터. 실험실 얼마냐
2000이야? 엄청 비싸네요. 시금치 2000. 2000인 거 일단 확인했으니까 잠깐 2000 벌 때까지는 일로 와가지고 요거 잡아줘. 우라늄이 되게 바닥에 맞네. 나 39분. 지금 40분 나왔거든요, 웨이브. 40분밖에 안 남았다. 40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야, 솔직히 지금 이게 좋다면 좋은 거고 안 좋다면 안 좋은 건데 좋은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아래쪽 라인은 진짜 튼튼해요. 그쵸? 아래쪽 라인 일단 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튼튼한데 이제 이쪽 라인이 좀 많이 빈약하죠? 네, 좀 그게 좀 많이 걸립니다. 일단 골렘을 건드려봐라요. 골렘도 공격하겠네나. 근데 이거는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골렘 잡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건 아닌데 귀찮으니까 일단 그냥 빠져주고 주변에 일단 정리할 거 정리 다시 한번 해주고 뭐지? 여기에 있는 한 무리를 정리 안 했어? 이거는 되게 뒤통수 치기 딱 너무 좋은데? 바로 기 돌아가서 실험실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카르보늄도 거의 꽉 차고 있고 일단은 먼저 실험실 준비해줬는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 여기 준비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 행성 스캐너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행성 스캐너도 준비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기지로 돌아가서 무기고 업그레이드나 일단 좀 해줘야겠다. 무기고 업그레이드 일단 해놓고 좋아요. 철강석 업그레이드 좀 해놓고요. 필요 없는 거, 나 수리는 다 끝났어? 오케이. 깡통으로 뭐 수리 끝났고. 필요 없는 광산은 팔고. 코발트. 저기, 오링 나왔고. 2400. 지금 많이 캐긴 하거든, 자원을. 지금 30 해가지고 많이 캐긴 해. 그래도 일단은 다 풀업을 해줘서 자원 늘리는 게 낫고 저장 창고 풀도 올리긴 해야 될 것 같고 카르보늄 일단 들어가고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도 카르보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됐어 됐어. 저장고 이따가 늘려주자. 여기 놓고 싶긴 한데 캐노트릭스 공격 멈추세요. 캐노트릭스 공격 또 왔네요. 캐노트릭스 먼저 정리하러 갑시다. 이거 지금 전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풍족한 것 같은데 이따가 좀 더 신경 쓰긴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아이고 원거리 또 있어. 아 여긴 여긴 안 보이는데. 잠깐 기지 제발. 어 씨 쉿. 와 죽을 뻔했다. 와 이거 아니 지금 이거는 진짜 씨 아니 완전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압사당할 뻔했어. 아니 조그만 것도 있네 저기에. 와 와 아니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이거 죽을 뻔했어. 와 진짜 개 끔찍하네 씨. 하드코어 모드 웬만한 하드코어 모드 하지 마세요. 아니 재밌는데 하드코어 모드 재밌는데 너무 아찔아찔합니다. 예. 한 방에 모든 걸 날려먹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네, 캐노트릭스 일단 끝났고 어우씨 진짜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 와 진짜 코발트 주변에 자원 있나? 보고야 일단 뭐냐 이거 이쪽으로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어? 코발트 좋아요. 코발트 많이 나오면 좋지. 코발트는 항상 땡큐입니다. 저는 코발트 쪽 내가 광산을 해놓긴 했잖아. 코발트 히토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러 가자. 외계 식물 육성이 지금 멈춰 있어요. 잠깐만 연구. 지금 식물 육성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좀 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먼저 해줄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티타늄이나 팔라듐, 조자포 우라늄 이런 거 일단 다 올립시다. 네. 아래 내려오고 물부터 연결을 해주긴 해야겠네 이거 이러면 그치? 물부터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코발트 업그레이드만 해주고 자원이 너무 적으니까 코발트는 여기 물을 좀 준비해줄게요. 물 정화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나 먼저 정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액체 펌프 하나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정수해서 물 빼고 정수 시설이고 물로 뺄 거니까 여기다 두고 이렇게 일단 연결시켜 줍시다. 전원 일단은 연결시켜 주고요. 이쪽으로 물 빼줘야 되니까 물을 연결해 줄게요. 여기거든. 그럼 이제 물 들어갈 거라서 괜찮아졌고. 이거 들어오면 이제 전기를 할 게 좀 많아. 뭐 지금 가스 발전소도 있거든요. 인압성 해가지고 가스 발전소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물을 들어가고 물을 좀 더 해주면 괜찮긴 할 것 같거든. 물이 지금 풍력하게 들어가나? 네, 풍력하게 들어가긴 하네. 액체 펌프 업그레이드 일단 해놔야겠다. 코발트. 여기 코발트 혹시 가능한가? 일단은 방어 라인 해야 되니까 준비해놓고.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이쪽 와서 업그레이드 좀 더 해주고. 카로니움. 카로니움 일단 해놓고 지금 일단 기지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저장고 업그레이드 준비해놓고. 지금 타워 개수도 부족할 것 같거든. AI도 일단 준비를 해놔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카로브님 여기 업그레이드 다 끝났구나.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줍시다. 최대치 일단 준비해놓을게요. 2분 뒤에 공격입니다. 일단은 방어 라인 이쪽 라인을 나중에 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라인으로 한번 방어를 치러 가보죠. 여기 라인도 여기 라인 일단은 방어 쳐야겠다. 그치? 여기가 아직 방어 라인이 확실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준비를 해줍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일단은 수리도 들어가긴 해야 돼요. 전기가 좀 그리고 부족하거든요. 이제 전기도 좀 더 준비를 해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초병 타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업그레이드만 살짝 해놓고. 이쪽 라인은 그래도 방어 꽤 괜찮을 것 같아. 먼저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전기를 빨리 캘 수 있게끔. 외계 식물 육성만 해주면은 전기가 그냥 바로 들어가냐? 그건 아니야. 일단은 이거 풍력 발전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풍력 발전기 3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태양열 업그레이드도 해줘야겠다. 업그레이드 일단 해놓고. 전 300이거든? 엄청 부족하네 전기. 전기 엄청 부족하네 내 생각보다. 이쪽 라인에 전기를 좀 더 수급해 줘야겠네. 일단 이쪽 넓잖아. 넓으니까 여기 전기 좀 준비를 해놓읍시다. 일단은 지금 29초 남았거든. 공격 오겠다 그러면. 그치. 잠깐만 연구 좀 잠깐 볼게. 타늄, 플라늄, 수압 다 끝났고 히토류광도 고체 보관 시설 있고 본부 있고 수리 시설 화염 방사기 플라즈마 타워 에너지 저장 시설 지열 발전소 태양광 패널. 여기서 일단은 요거 수압 스테이션 업그레이드를 일단 해놓고 연구 스테이션이 일단은 아 수압 스테이션 업그레이드 너무 비싼데. 수압 스테이션 시간이 너무 오른다. 그치. 방어구를 먼저 준비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럼 기관이랑 소드를 먼저 준비를 하고 화염 방사기까지 일단 연구해놓고 원자력 연구소 일단 해놓고. 원자력 있으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 AI 여부 수리시설 2레벨 화염 방사기 요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놓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홈수가 가능한가 이거? 잠깐만 이번에 뭐 좀 막기 싫은데. 본부 업그레이드. 새로운 목표 1분 56초. 일단 1분 56초 늘렸어요. 아니 왠지 이번 거 막기 좀 싫거든요. 힘들 것 같아. 방어라인 여기 일단은 확장을 해주고 막을게요. 왜냐면은 지금 솔직히 빡빡하거든요. 약간 너무 꼼수 같긴 한데 뭐 어떡합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창도 업그레이드 해서 화염방사기도 준비해놔야 돼가지고 할 게 좀 많아요. 네. 좀 많이 있어. 이쪽 라인을 방어를 좀 더 쳐주면은 완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 방어 라인이 되게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벽 같은 게 잘 없어서. 방어 라인이 크게 나오거든. 그냥 넓게 그냥 지어서 막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넓게 지어서 막는 건 솔직히 좋지가 않은데. 어우야야야야. 뭐했냐. 너무 그냥 과투자잖아 이거는. 적당히 좀 섞어주면서 갔어야지. 화염방사기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고, 레이더는 일단 있어야 되고, 전기 일단 연결해주면 전기가 엄청 부족할 것 같네요 봤을 때. 그래도 일단 연결을 해놓죠. 원자력 나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제. 오케이. 일단 지금 보셨나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뒤에 있던 애들이 레이더 켜지면서 사거리 길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카르보늄은 준비해놓는 게 맞고, 지금 일단은 요 정도로 지켜보는데, 글쎄요. 어디로 올지는 몰라가지고, 일단은 무기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화염 방사기 일단은 준비해주고요. 업그레이드 된 걸로. 그리고 소형기관 총은 됐고, 창이나 일단 준비해놉시다. 좀 더 효율이 좋아지니까요. 전투 직전에 화염 방사기 일단 효율이 얼마나 늘어나냐. 화염 방사기 일단 왼 창부터 일단 업그레이드해주고, 창 35 극정 피해 35. 오케이. 창을 이거는 그냥 하나 소드 해놔야지. 여기다가 화염 방사기를 업그레이드. 데미지 훨씬 더 늘어나긴 했네. 이렇게 해주고, 전기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 지금 말도 안 되게 타워를 많이 늘렸으니까요. 아래쪽 라인으로 오거든요. 그럼 잠깐만 위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 좀 잠깐 철거 좀 해주세요. 네. 예, 관리가 안 되니까 앞쪽 라인, 뒤쪽 라인 일단은. 잠깐, 코바이트 쪽이 좀 걱정이긴 한데, 이거 괜찮나? 코바이트 쪽은 내가 직접 가야 되나? 코바이트 쪽 근데 직접 못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서지고 설마 안쪽으로 파고들진 않겠지? 그러게 빌어야 돼. 근데 이번에, 잠깐만요. 이번에 느낌 왔다. 엄청 많다. 엄청 많거든. 네, 잠깐만. 원거리 애들이 되게 많아요. 벽을 일단 두껍게 좀 쳐줘야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산타종원 가겠네 내가. 저기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 라인으로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이거 뒷방 맞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여기 먼저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염방사기로 좀 정리를 해주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쪽도 이만큼 있는 거죠. 문제네. 얘들아, 잘못했다. 야, 좀 있으면 돌아가.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 얘들아, 그만 좀 괴롭혀. 나도 가고 싶어. 여기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 이씨. 자, 물량 정리 잘 됐고. 여기. 와. 나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거든? 우리 서로 협조 좀 하자. 오케이. 일단 여기 정리 끝났습니다. 이쪽 라인 가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씨, 물량이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진짜. 치가 떨리네. 히토리 아직 안 올라가지, 그치? 씨, 무섭다. 여기 라인 일단은 코바이트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카르보늄이 일단 끝났거든? 카르보늄이 있던 거 끝났고. 아이, 그냥 이거 뭐 그냥 카르보늄 여기 있는 것만 준비해놓고 다른 거는 건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외부에 있는 자원 일단은 챙겨놓고. 여기도 방어라인 쳐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아까운데, 뭔가 느낌이. 일단은 시간을 착실하게 가고 있어요.
야채무기 연구시설에서 연구스테이션 하나 해줘야 되고 연구스테이션 하나 해줘야 되고 여기 연구센 통신업 하나 두 들어가고 이게 실험실을 하나 더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계속 해줘야 돼가지고 여기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자. 원래 이거를 빨리 지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탈출하는 기지입니다. 탈출 기지. 여기 맞아요. 여기서 탈출을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 일단은 준비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물이 주변에 좀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쯤일까? 이쯤에 그냥 동떨어지게 일단 지어놔야겠다. 나중에 자원 같은 게 고급 자원이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자원이 전기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전기를 일단 확인해보죠. 3200에다가 마이너스 220이 그렇게 전기 엄청 부족하진 않네. 또 생각보다 다행히 일단은 요로 있는 팔라듐 강선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잠깐 연구해서 히토류 업그레이드는 일단 해놓은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행성 보시면은 리프트 여기가 지금 안 되는데 원래 다른 곳으로 생기면은 이제 리프트로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먼저 액체무기고 원자력 화염 발전기고 먼저 히토류부터 업그레이드 해주면 안 될까? 히토류 고체보관시설 히토류 광산부터 해놓고 요렇게 일단 연구해주죠. 히토류 광산부터 해주고 여기서 히토류를 들어갑시다. 자원이 엄청 필요해가지고 얘가 이따가 분명히 너무 적긴 할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긴 할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라늄 이런 거 쓸 일이 없으니까 크게 의미 없는데 나중에는 무조건 부족할 거예요. 우라늄 일단 캐주고 여기도 우라늄 일단 가서 가면 되고 여기 전기가 왜 부족하지? 일단 여기 업그레이드도 좀 해줄까? 지금 1600이랑 연구소 업그레이드는 가성비가 괜찮으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나쁘지 않죠?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죠. 자원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 이게? 안 들어갈 만 했구나. 얘가 추가되면 전기가 안 통하고 있었네.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수학세신 육성기가 생겼거든요. 육성기가 뭐냐면은 육성기로 자원을 또 수급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자원들의 대부분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초 자원을 다 육성기로 나중 가면 육성기로 채워서 가요. 어떻게 하는지 원리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정수실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 일단 들어가고 정수시설 여기다가 놓고 칸이 안 맞네. 그치 두 개 들어가고 이쪽에다가 나중에 연결해주면 될 것 같고 전기는 될 것 같고 공격 7분 뒤에 온다고 뜹니다. 아마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 거예요. 또 일단 들어가면은 전기만 일단 통하면 되거든. 전기 통하게 해주면은 여기 이제 선택해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게 허브밖에 지금 안 돼요. 지금 왜냐 연구도 안 됐고 지금 저기가 없어서 안 되는데 이따가 더 열릴게요. 일단 수박 세제 해주면은 이제 여기 요 자원을 이제 자동으로 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육성기를 계속 넣어가지고 이제 저 자원을 캐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저거 있으면 일단은 식물은 풍부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제가 아까는 탐지기를 발견해놨어요. 탐지기로 탐지를 계속 해줘야 돼. 저 자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내가 기초적으로 지금 여기 봤을 때가 기초 광물들이 좀 있지 않았나? 잠깐만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케이스 있게끔 하려면은
어씨 없네. 야, 안 보이지?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야겠네. 이쪽 라인이 별로 안 보이네. 산성유모 잠깐. 산성유모부터 깨야 됩니다. 저기 산성유모라고? 알았어. 산성유모가 뭐냐면은 기지에 산성 기지가 아니지? 산성 아 설명하기 어렵네. 산성 어쨌든 그냥 주변에 산을 내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성이 좀 강해가지고 산이 너무 강해서 그게 주위에 퍼지면은 기지도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해놓고 요거부터 빨리 부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조심해야겠죠. 요거 이거 터트리면은 지금 저도 다니까 피가 요거 요런 거 일단은 흡수 해서 이렇게 지금 펑 엑시드 뭐 어떻게 있잖아요. 요런 게 뭐냐면은 잠깐 넣어볼게요. 뭐 불 퍼지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은 나중에 이 자원을 제가 흡수할 수 있어요. 이 허브 같은 거를 준비해서 이걸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 좀 한 다음에 지금 좀 불안한데 일단은 불로 태워버려. 일단 이거 해줘야겠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기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 때 확실히 정리해줘야 돼요. 핵심을 찾아냈고 핵심을 파괴해야 됩니다. 왜 안 터져? 터졌다. 잘 들어갔고 지금 뭐냐 벌써 우라늄 여긴 없는 건가? 자원이 없는 건가 보네. 지금 뭐지?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버그인가? 네 뭔가 봐요. 애들 죽어있는데 공격을 계속 하네. 인공지능이 지금 뭐 조금 망가졌나봐요. 네, 공격하고 있으니 뭔가 있어 순간적으로. 허브 빨리 식생 확인해야지. 주변에 일단은 바로 확인을 하세요. 식물들 다 허브 확인을 해. 그래 내가 키워야 돼. 이게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 들리거든요? 뜨득한 소리? 소리가 안 들리네? 뜨득 소리? 여기 있다. 선택한 기술이 없다? 연구 화방 끝났고 원자력 한번 해보지. 원심물리기랑 원자력 저도 안 해봤거든요. 원자력 있다고 한번 해보죠. 지금 해보자. 본부 레벨 올리는 거 좀 탄약고 레벨 탄약 제조소 수리시설 2레벨 이런 거 추가하고 AI 번드릴 거 넣고 플라스마 지열발전소 에너지 저장 지열발전소 일단 추가해주고 실험실 나중에 레벨업 할 거고 부식방지 부식성 총 소음미사일 핵미사일 융합코어 순간적인 충격파 매우 안정적인 바닥 환경 방어막, 수학 스테이션 일단 연구해줘야겠다. 요렇게 일단 해놓죠. 지금 플라즈마 타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장시설, 리프트, 탄약고 일단 업그레이드 해놓고. 넘어와서, 여기는 팔고. 둘 다 의미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여기가 지금 허브 레귤러리 기본 허브만 하고 있는 거지? 원심 물리기부터 해야겠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이 엄청 필요하네. 우라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되겠네요. 많이 모이면 될 것 같고 히토류 광선 업그레이드 내가 해줬지. 이쪽도 우라늄 있으니까 우라늄 일단 캐러 갑시다. 우라늄 캐자. 우라늄
풍력발전소, 카르보니오, 이토리, 이토리, 이토리. 아, 어지러워.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나 보다. 집중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아우, 잘 안 돼. 뭔가 잘 안 보이는 느낌이야. 이거 13초. 방어 라인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줘야 될 것 같고. 전기가 그래도 꽉 차 있거든, 아직. 일단 AI 코어만 살짝 준비해놓자. 준비해놓고, 행성 스캐너. 왜? 행성 스캐너가 이게 안 열리냐? 지금 일단 다른, 행성의 다른 곳으로 지금 갈 수가 없나 봐. 원래는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타늄 없고. 네, 티타늄은, 여기가 티타늄인가? 네, 티타늄 확보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쪽 라인, 오른쪽 라인이 좀 빈약하긴 하거든. 상대적으로, 오른쪽 라인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카르보늄, 강산. 일단 카르보늄 필요없는 거 정리하고. 여기 조금 남은 거 있거든요. 조금 남은 거, 잭해주자. 카르늄 발전소 필요없고. 카르보늄. A new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New buildings are available for construction. 22초 남았어. 막으려. 포탑 타워. 포탑이 사거리가 좋으니까요. 포탑 타워로 일단 갑니다. 여기가 제일 빈약하네.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이쪽 라인 솔직히 잘 뚫리겠네. 공격 위쪽에서 온다? 아씨, 큰일났다. 딱 봐도 지금 난리 날 것 같죠? 왜냐면은 되게 위쪽 라인이 좀 취약하거든요. 방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취약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어를 포탑 잘 더 넣어주고, 보초병 포탑도 넣어주고, 화방도 좀 준비를 해주고, 프리라인도 준비를 하는데, 여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여기부터 해주고, 여기 라인은 그래도 꽤 잘 막아줄 거예요. 일단은 저걸 두껍게 일단 치릴게요. 네, 저걸 두껍게 일단 치는 게 맞을 것 같고. 얘는 왜 이렇게 안 죽어? 죽어 제발. 골레마 잘못했다. 사실 공격할 생각 없었어 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엄청 많이 온다. 여기 방어가 좀 튼튼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쪽 벽만 공격 당한다면은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일단은 화방도 하나 더 넣어주고, 이쪽 보초병 포탑도 좀 더 넣어주고, 업그레이드 좀 해줄래? 스바이트 강석 업그레이드 해놔라. 지금 타워, 아 지금 큰일 났다. 포탑 다 썼다. 탄약 다 썼어요. 야 골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잠깐 골렘 조졌다. 아니, 골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골렘? 골렘이 뭐 개때로 왔는데? 잠깐만 기지로 돌아가야겠는데? 지금 여기 얘네들 뭐냐? 원거리 공격하는 애 엄청 많이 있네. 일단 화방 좀 쏘고 기지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골렘, 여기 골렘은 솔직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얘네들만 잡고 기지로 한번 돌아가서 회복을 좀 한번 합시다. 네, 기지로 일단 돌아가고요. 문제 여기가 잡긴 잡았네. 탄약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일이 나온 거거든요. 탄약고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타운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단 벌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수리 좀 다 됐으면 일단은 여기 아까 골렘 많았거든요. 골렘 그거 다 못 잡을 거예요 지금. 골렘 다 잡았네. 와 야이씨 왜 나쁜 자식들아. 일단은 수리 일단은 하고 탄약고 일단은 좀 준비를 하고 좀 갈까요? 여기 탄약고 일단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 탄약고가 탄약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무기 탄약고가 저장하는 그 한도고, 한도가 6개밖에 안 돼. 건물 한도가. 여기 있는 타워 탄약 제작소. 이게 타워 탄약을 빨리 충전해 줄 수 있는 거죠. 본부를 업그레이드 하긴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이번에 되게 위험했는데 골렘 잘 막아낸 것 같습니다. 3분 남았고 생존은
네, 지금 이제 빨리빨리 이런 거 채워놨긴 해야 돼. 보시면 필요 자원이 이렇게 있어요. 카르보늄이랑 철, 우라늄 해가지고 핵융합 가속기 여기도 준비해줘야 되고. 오케이. 일단 먼저 해줄 거는 그 최대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최대 저장량을. 자원 최대 저장량을 일단 늘려주고요. 이 정도 저장하는 걸로는 택도 없겠지. 저장량을 일단 늘려주고. 우라늄이 지금 히토류 방탄에 일단 올리면 될 것 같고. 허브를, 다음 허브, 다른 허브를 일단 연구할 순 없지, 지금. 아, 다른 허브 빨리 연구해야 되는데. 이오나 시설. 강력 플라스마를 생각합니다. 보호하는 기술이다. 일단은 식생들 연구 좀 해라. 또 7분 뒤에 공격 옵니다. 공격은 쉬지 않고 올 거예요. 아, 얘구나. 쟤는 필요 없어. 동물은 지금 연구할 필요 없어. 지금 티타늄도 준비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니까 티타늄도 캐야 되고. 자원부터 일단 준비하자. 빨리 이곳 탈출할 생각부터 해야겠다. 여기 있던 티타늄 광석, 여기서 광산을 해가지고 히토류 하나, 둘, 전기 일단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지금 저쪽 라인 전기가 왜 다 떨어졌지? 전기가 아마 끊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기를 제대로 연결해줘야겠죠? 연결해놓고 카르보늄 강산 업그레이드 해놓고 돌아오고. 카르보늄이랑 철광석은, 카르보늄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 카르보늄을 더 확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까지 나와서 카르보늄 확보해줘야 되나? 오케이, 저기까지 와서 카르보늄 확보를 해야겠다. 주변에 왜 강산이 또 있을 것 같죠? 이상해, 큰 생물 생김새를 쪼소해. 또. 자식들 아주 그냥 나를 호구를 하는 건지 계속 조사하라 그러네. 일단은 요거 확인해보자. 오케이, 정리해주고. 아, 이거 씨, 한 방에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마음 같아서 한 방에 딱 찾아가지고 가고 싶은데 찾을 수 있게끔 해놓질 않았어. 오케이, 뭔 자원이냐. 코발트 철, 코발트 철 확인. 코발트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 일단은 광산 준비해주자. 카르보늄. 이러면 안 되지. 지형을 좀 더 이쁘게 해줘. 여기 하나 들어가고 위쪽으로 딱딱딱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일단 들어가고 연결시켜놓고. 좀 연결 좀 시켜놓고요. 팔라디움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토르. 뭐지? 뭐죠? 이거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아, 전 지진이다. 지진. 아,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뭔가 있네, 순간적으로. 27. 카르보늄 일단 더 준비해놓고 오자. 3분 남았다. 선택한 연구가 없다. 연구. 실험실. 일단 창 연구해주고. 무기구 연구해주고. 지친다. 힘들다. 고체 보관 시설. 탄약고.
탄약고 레벨업 해줘야겠다. 아까 보니까 부족하더라 탄약. 미리 킵 많이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돼. 나가자. 저쪽도 챙길 수 있으면 자원 챙기는 게 맞긴 하겠다. 전기 일단 연결해놓자. 오케이. 가로군요. 어? 오케이. 정리 좀 해두고. 어딨냐. 가로군요. 강산. 하나, 둘, 세 개짜리 들어가고. 좀 싸울 때 좀. 아, 야. 산성 조심. 산성 조심. 여긴가요? 응. 큰일. 아우. 얘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얘도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귀찮거든요. 잡기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일단 잡아줍시다. 얘 안 잡으면 또 귀찮아가지고 빨리 잡아야 돼. 일단은 본진의 자원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카르보늄도 카르보늄인데 철광석도 없고 자원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팔아야 되는지 파워 같은 걸 정리해줘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일단은 잘 챙겨라. 나왔으니까 이런 거 연구해주고. 허브가 딱히 많이 없네. 주변에 허브 같은 거 요즘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식생을 계속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카르보늄 같은 것도 다 획득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지금 이게 얻어야 되는 개수가 많아가지고 항상 고갈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일단은 찾아봅시다. 아마 지금 연구가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 내려와서 여기다가 방어라인 치고. 방어라인 칠 필요 없지. 업그레이드만 살짝 해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 1분 뒤에 상황을 지켜보죠. 네. 여기 카르보늄 있긴 하네. 저희 카르보늄 있는 거 좀 긍정적이긴 하다. 넘어와서 업그레이드 좀 해놓고 850이고 기 넘어오고. 전기가 왜 연결이 또 끊겼지? 코발트 부족하고 카르모늄도 부족하고 33 타워 개수도 이제 좀 부족하겠네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필요없는 건 없애주고. 올 거잖아 공격? 수리 좀 일단 하고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만들어주자. 화염방사기 헤도나이 덥지. 카르보늄 5천에 1200. 개비싸 씨. 아, 차 얼마냐. 5천에 1250. 물론 세긴 한데 좋은 건 많은데 너무 비싼데 이거. 네. 답도 없이 비쌌네. 이따가 상황 보자. 일단은 공격 오는 것부터 봅시다. 위쪽입니다. 여기 잘 막으면 되겠죠?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구역이거든요. 꽤 방어라 이렇게 든든한 곳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라인에서 창질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것 같죠. 다행이다. 여기가 이쪽이 가까워가지고. 일단 요거 골렘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원거리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골렘. 아이고 살짝 빠져줍시다. 나를 공격하는데 골렘 말고 원거리 있잖아요. 원거리 애들을 좀
해줄 거. 아 골렘, 야 골렘 뭐야? 멈춰 골렘. 와 씨, 아니 골렘 개수가 너무 많은데? 아 잠깐만요 골렘. 골렘이 이게 이렇게 많으면 이거 막을 수가 있나 내가? 와 기준 잠깐 잠깐 기준 잠깐만. 아니 어떡하지 저거? 저거 방어라인 앞에 거 버려야 되나? 물량도 개 많아요.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골렘이 이게 지금 보면은 벽을 그냥 거의 무시하는 느낌으로 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거의 그냥 산산조각 내고 있어요. 이 골렘을 뒤로 한번 빠지고, 네 일단은 저기는 이미 앞엔 끝났어요. 앞에는 답이 없고요. 네. 뒤에다가 타워를 더 들어가고 화염방사기도 일단 좀 들어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은 생각이 지금 내가 멈출 정도로 답이 모르겠는데? 당연히 오른쪽도 지금 난리 났겠네. 그러면 생각하면 오른쪽 일단 가보자. 오른쪽은 골렘 하나, 둘, 셋, 세 개? 골렘 세 개? 골렘 세 개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양심 없는 건 아니거든? 골렘 세 개까지는 골렘 세 개가 양심이 없는 거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야야야 뭐야 마지막 공격에서 승리하시오. 마지막 공격이 또 나왔어? 아니 장난해. 아니 3분? 막을 수 있나? 아 진 너무 사방으로 많이 오는데? 골렘은 솔직히 막을 수가 없는데 내가 기지 일단 살아봐. 어 어떡하지? 아니 시간이 아니 여기 뚫렸고 아니 잠시만요 형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약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벽을 일단 쳐봐. 어 고민을 좀 머리를 좀 써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얘질 정도로 답이 없을 정도인데? 저걸 뭐지? 뭔 수로 저거를 퍼붙여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물량이 너무 많아요 와도. 여기 일단은 정리해보자. 그나마 여기는 그게 많은 건 아니야. 마지막 공격 생존해라. 그래 생존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미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정리하긴 했거든. 화방도 써봐. 화방 불 붙여! 덤벼! 무갈기나 해보자. 여기는 어때? 여기 봐봐. 여기 상태 어때? 여기 아 이제 보스 무브 왔네? 보스 무브 와서 공격하고 있네? 저 아래쪽 라인 어떤지 확인해보고. 아 커버 쳐야 될게 너무 많은데? 내 몸이 하나라서 너무 힘드네. 여기는 막았네. 이쪽은 괜찮았어. 여기 여기다 여기 어차피 위쪽은 지금 내가 보니까 답이 없어. 위쪽이 제일 빡빡하거든. 여기는 벽이 두꺼워서 그런지 일단 잘 막고. 아야야야 뭐야 잘 막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무섭게 물량 엄청 많네. 일단은 다른 데 다 살려놓고 그러면 저기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로 하자. 아 골렘 자식들 점사 엄청하네. 나를 엄청 좋아하네. 나 여기만 해놓고 일단 갔다 올게. 잠깐 버텨봐. 이쪽 라인 어떤지 좀 보자. 여기가 뭐 당연히 뚫릴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뚫리는 건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알고 있었어. 물론 이거 이렇게 많이 뚫릴지 몰랐겠지만 일단은 포로 탑으로 좀 잘 막아줘야 되고. 저기 또 와? 아니 근데 내가 마지막 리프트를 열 수가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리프트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일단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아 지금 자원을 일단 내가 보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어딨어 방어라인. 타워 탄약 제조소. 타워 탄약 빨리 제조해. 일단 타워 탄약 제조해서 빨리 보급해줘. 여긴 막았어. 여기로 일단 가보자.
아 맞아요. 공격에 생존하세요 떴나 보다. 근데 30초 버틸 수 있냐가 문제지. 여기 보스 아직도 있어? 아 보스 나 수리 한번 와가지고 보스 잡아야겠네. 네, 근데 자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리프트 리프트 자원 확보 못해가지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여유가 있나? 시간을 좀 주나? 일단은 마지막 보스까지 잡아주면 모습이었고요. 종료 임무 종료래. 장금 해제됐습니다. 와 산성지대 장금 해제. 다음에 산성지대에서 도전하라고 되는 건가 보다. 아 깨는 거구나. 굳이 도망갈 필요 없이 저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오케이 좋아요. 승리!